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자, 8월 6일 몽백카페 16강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날 뭐 아쉬운 결과 뭐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신진서 구단의 패배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 신진서 구단 바둑을 좀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 뭐 라이브 때도 했고, 네, 작게나마 하이라이트도 올렸는데, 이 바둑을 왜 다시 이제 리뷰를 하게 됐냐면, 라이브 때 미처 좀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후에 나왔던 수들에 대한 변화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바둑에 대해서 온갖 추측들,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그 보충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바둑은 일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리시에나오뿐만이 아니라 신진서 구단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초반에 나온 이 변화, 이 대형 정석이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일출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초반에 아주 어려운 변화인데도 두 기사가 굉장히 빠르게 뒀죠. 미리 연구가 돼 있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정확하게 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63수까지 거의 일출 로컵은 거의 100%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둑은 전체적으로 일출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둑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후의 수순들을 좀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잘 어울린 바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리시에나오가 여기를 뛰어들면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뛰어든 것도 상당히 재밌는 수죠. 사실은 좀 좁아 보이는데, 여기나 이렇게 입구자로 가게 되면 좀 답답해 보이는 형태인데, 요 형태가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요. 젖히면 단수치고 끊어서 이게 중앙이 약점이 많죠. 잡으러 갈 수가 없고, 흙이 일로 받자니 이걸 가만히 늘게 되면 여기를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수를 치고 나와서 흙이 곤란해요. 나가는 거는 여기가 항상 여기가 단수가 선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 막으면 그냥 죽었어요, 흙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여기를 바깥에서 단수를 쳐서 막는 거면 보통은 이게 되는데 지금은 백이 패를 건 다음에 패감이 너무 많아요. 예, 여기 찌르고, 따내고, 여기 패 걸고, 또 끊고. 예, 너무 큰 패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는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비껴서 봤죠. 받아주면 지금은 날일자로 좀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뭔가 백이 나갈 때요 돌이 확실히 활용이 되죠. 자, 이거는 백도 답답하다고 보고 리시에나오도 반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세에 바꿔치기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도 크게 그래프는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이곳을 가만히 늘어서 뒀습니다.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수죠. 이게 당장 움직이기에는 좀 답답하다고 봤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또 백이 이런 자리가 느는 게 귀쪽에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건좀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젖혀 있질 않았죠. 젖혀 있으면 백이 호구 쳐서 완벽한 집이 되죠. 백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늘어서 둔 겁니다. 만약에 막아주면 이 형태는 분명히 맛이 있다. 예, 이런데 나중에 뛰어들어서 승부의 움직일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늘어둔 거고, 리시에나우도 지켜둬도 집이 확실히 안 된다고 보고 손을 뺀 겁니다. 손을 빼고 이쪽을 바로 살리는 수를 선택을 해요. 자, 여기는 많이 나오는 형태죠. 단수치고 하나 찔러 놓고 여기서 입구자로 두는 게 좋은 수입니다. 요 형태로 확실하게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끊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흙도 지키는 게 좋은 수고요. 자, 여기서 백이 이 자리를 딱 두는데 되게 묘한 자리를 갖다 두죠. 자, 이 수는 다음에 노림수가 있어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끊는 거는 단수치고 막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수순을 좀 비틀어서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받으면 끊어서 이건 수가 나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이으면 여기 밀고 나가서 역시 흙의 형태가 너무 열번이죠. 자, 그래서 지켜뒀습니다. 능률적으로 이러니까 눈목자로 한번더 갔고요. 그냥 이런 감각들이 참 대단한데 이게 얼핏 보기엔 여기가 집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 정도 집을 나서는 흙이 백이 여기 밀어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 이후에 여기 한칸 정도 띄어서 집을 지어놓으면 요건 전체적으로 흙이 덤을 내기가 좀 어려운 바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역시 받지 않고 한칸 들어간 거는 올바른 선택이고요. 그리고 늘고 한 칸을 두니까 날일자로 씌워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실전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이 수가 좀 아쉬웠어. 아, 여기서는 흙이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먼저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은 수예요. 지금은 백이 이렇게 당연히 끊어서 받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는 잘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놓고 흙이 손을 빼고 이 밀어가는 자리를 뒀으면 됩니다. 예, 여기도 되고 이 자리도 좋아요. 두 자리가 거의 맞보기의 곳인데 하나만 붙여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제 이쪽을 어딘가 지키면 그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흙이 역을 두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득이 되고요. 백이 이제 차단을 하는 게 문제인데 이때 이제 붙여둔 수를 끊어서 가는 겁니다. 백이 1로 이어서 받으면 단수를 치고 여길 끊어요. 자, 부분적으로는 끊어서 수상전이 백이 빠르지만 여기를 1선으로 젖히게 되면 백이 이 흙을 차단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렇게 둬야 하는데 선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까지 흙이 두게 되면 이건 흙이 완전 대성공입니다. 백이 완전 중복으로 똘똘똘 뭉쳤죠. 이 붙여둔 수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이걸 하나 붙여서 미리 응수를 물어보고 나서 여기를 두면 백이 차단을 해도 끊어서 바로 수술이 된다는 거예요. 수순을 바꿔서 여기를 먼저 뒀다가는 이때는 당연히 이렇게 안 두죠. 지금은 는다거나 젖혀서 이흙 전체를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수순이라는 겁니다. 참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신진서 구단이라면 충분히 볼만한 수인데 신진서 구단은 여기서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아마도 이때 바둑을 괜찮다라고 본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의 수두를 보면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냥 넘어가면서 백이 이제는 손을 뺄수 있고 여기를 둘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둑에서 가장 문제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라이브 때도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호구쳐서 받은 거는 두고두고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예요. 여기를 두고 백이 이쪽 찌르고 날일자를 두는 순간 형세가 백쪽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진서 구단이 뭔가 형세 판단에 미스가 있었거나 아니면 손을 빼면은 이 흑돌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엔 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흑이 괜찮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진서 구단의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았다. 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였고요. 여기를 오더라도 이 형태는 그냥 요 자리, 급소 자리 하나 교환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그냥 사는 거는 어렵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 하나는 아프지만 그냥 받아줘도 큰 문제가 없는 돌입니다. 여기를 받는 거는 백이 너무 득을 받죠. 이한 칸과 호구침 교환을 백이 선수로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서 백이 양쪽을 다 해버린 거예요. 맞보기를. 이건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 가장 후회가 될 만한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 형태도. 이 형태도 손을 빼게 되면 여기 껴붙이는 수가 좋은 수여서 뭐 이쪽을 받으면 이렇게 끊고 밀어서 바로 수가 나고요. 계속 밀고 나가면 수가 나죠. 이런데 있게 되면 여기를 그냥 한 점을 살려버리면 이흙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고, 백이 선수 잡고, 이 붙여간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이 바둑은 뭐, 이뒤 후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시엔하고 굉장히 잘둔 바둑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일치율도 엄청 높았고요. 아주 좋은 수죠. 붙여 끊는 수가, 리시엔하고의 아주 좋은 맥점이었고, 지금은 반발이 안 되죠. 예, 뭐, 이렇게 치면 일로 쳐서 안 되고, 여기를 잇더라도 백이 꽉 치받으면은, 흙이 이런 식으로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형태는 백이 단수를 치고 뒤에서 메꿔버리면 이게 환격이 돼요. 다 잡히죠. 결국은 이렇게 안 되고 여기서도 결국은 다시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괴롭죠. 그래서 실전에 늘어서 반발을 했는데 사실 이 선택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길 두니까 백이 한 점을 선수로 잡고 이쪽을 지키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오히려 백이 더 득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좀 괴롭지만은 그냥 한 점을 잡고 한 점을 그냥 여기 잡고 단수 칠때 따내고 백이 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수를 해놓고 중앙 쪽을 먼저 뒀어야 돼요.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니까 이렇게 붙이고 나가면 중앙 백집을 깰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었다면 바둑은 물론 백이 좋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아직은 끝내기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너무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실전에 이렇게 늘어서 버텼는데 여기를 한 점을 선수로 잡은 다음에 리시에나가 여기를 막은 것이 아주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예, 요 자리가 백의 엷은 곳이었는데 여기가 딱 지켜지니까 백이 이제 뭔가 엷은 데가 다 사라졌어요. 여기 이 장면에서 이제 흑이 밀어놓고 여기를 붙였는데, 이때 이제 제가 라이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리시에나오가 이걸 여기를 붙여서 끊어갔는데 뭐 백이 이거를 끊는다던가 젖힌다던가 뭐 어딘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리시에나오가 여기를 뒀다는 거. 예, 이게 굉장히 놀라웠고 또한번 놀라운 거는 이게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었어요. 그 사실 이거는 조금 사람은 생각하기 좀 힘든 감각이에요. 이 중앙에 백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흑에게 하나 더 두어서 여기 다 깨지는 걸 허용한다? 쉽지 않은 판단이죠. 근데 이게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일단 보시면 백이 이렇게 만약에 젖혀서 끊어가면 자체로는 이제 끊을 수 있죠. 근데 이 형태는 이제 여기도 선수고 여기를 백이 흑이 끊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단수를 치고 흑이 만약에 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 싸움 자체는 백이 아 흑이 잘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모양은 잘 보시면 여기서 이한 점을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은 다음에 요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죠. 따내야 되면 이두 점이 죽어요. 예, 이게 딱 절묘하게 걸려듭니다. 예, 이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전에 붙여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끊어갔으면 여기서도 백은 이제 받지 않고 이쪽을 찔러서 백도 놀입이 있죠. 여기를 끊어가지고 단수를 친 다음에 꽉 웅크려서 받으면 뭐 웅크려서 이렇게 하고 단수를 치면 패가 납니다. 예, 패를 만들어 놓고 뭐 실전에 여기를 는다거나 했어도 사실은 백이 좋아요. 그런데 좀 복잡하게 바둑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리시에나오가 바둑이 내가 좋으니 이런 복잡한 변을 둘 필요 없다. 그냥 이걸 지켜버린 겁니다. 아, 이거는 인공지능의 그래프를 보면서도 추천수를 보면서도 야 거기 두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리시에나오가 뒀어요 그 장면. 사람은 생각하기 진짜 인간의 감각으로는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를 두어서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입구자를 뒀는데 백이 이쪽 단수치고 이렇게 교환까지 한 다음에 여기를 한칸 뜨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사실상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이 흑이 전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 젖혀 있고 여기 살아두었는데 백이 선수 잡고 여기까지 딱 막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이 바둑의 변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 물론 신진서 구단 이 바둑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바로 이제 이 장면에서 돌을 던졌어요. 신진서 구단이 후반에 많이 눈부시게 따라갔지만 결국은 던질 때는 두집반 차이가 났습니다. 예, 더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제 신진서 구단이 돌을 던졌는데요. 이 단수 치는 순간 뭐 승부는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장면에서 흑이 이 입구자로 둔 수로는 여기를 교환을 하고 선수죠. 그리고 여기를 찝어서 교환을 했었어야 돼요. 백이 양단수니까 만약에 그냥 받아주면 하나 끊어놓고 중앙을 두는 겁니다. 늘든 실전처럼 입구자를 가든 이제는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일로 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늘어서 받으면 별게 없어요. 실전하고는 대차입니다. 자, 그래서 백도 이렇게 둘 수는 없고 여기를 찝으면 이 단수 치는 수가 강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한 점을 때리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양단수가 없어졌죠. 그럼 흑이 백이 여길 젖히든 이렇게 젖혀서 중앙을 지키면 이거는 백이 선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 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수를 치게 되면 무조건 양단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잇는 거는 백이 이은 다음에 여기를 찌르고 이쪽을 지키는 수순이 오면 이 흑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것도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양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필연의 수순입니다. 빵, 빵 때리는 수순이 와요. 밀어도 이제 한칸 뛰어서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버텨갈 수가 있어요. 그 백도 여기서는 끊는 게 강수고요. 자, 흑은 이것까지 버티는 겁니다. 일단 여기 두면 잡히진 않죠? 아내가. 그럼 백이 요 자리를 두면 받아야 돼요. 결국 이흑 전체가 4활이 걸리는 형태인데 4활만 놓고 보면은 잡히진 않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한 집이 나는 형태가 있고 또 중앙에서 먼저 두게 되면 한 집을 낼 수가 있으니까 죽지는 않는데 문제는 살더라도
백이 이제 이쪽에서 이득을 보고, 이쪽에서 이득을 보고, 뭐 이런 데 뚫거나 이런 데 젖혀서 다른 곳에서 조금만 이득을 봐도, 예, 백은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했어도 역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전보다는 확실히 훨씬 복잡하게, 그리고 바둑의 변수를 만들 수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 아마 실전보다는 백이 많이 이 바둑 이기기 위해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신진서 9단이 여기서 그냥 입구자를 가요. 이 순간 단수 치는 순간은 거의 외길 진행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길 찝어도 그냥 빵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타이밍이 놓쳤죠. 이렇게 받았는데 이건 너무 괴롭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딱 막는 수순이 와서.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거의 네집반 다섯 집 반. 그리고 바둑이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변수도 거의 없고 사실상 여기서 바둑이 끝난 거죠.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신진서 9단의 미스테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예, 이렇게 허무하게 신진서 9단이 지는 그런 흐름을 선택하는 걸 사실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날은 좀 그런 게 유독 이 후반전에 그런 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둑이 불리한데도 너무 느슨하게 상대를 좀 편하게 해줬다. 이것이 신진서 9단 이바둑의 패인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또, 아, 이 얘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날 리시엔하우가 또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해요. 뭐 20번 이상을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걸 뭐 정확히 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화장실을 많이 간 거랑 이바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댓글 그에도 리시엔하우 화장실, 뭐 치팅, 예, 이런 관련된 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있는데, 저는 단언컨대 치팅은 없었다. 예, 그런 바둑 내용이 아니었고요. 이 바둑은 뭐 리시엔하우가 잘둔 것도 있지만, 초반에는 워낙 대형 정석이 나와서 일출이 높았을 수밖에 없었던 바둑이고, 중후반에 잘둔 것도 맞지만, 신진서 9단에 좀 느슨한 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리시엔하우 굉장히 편하게 바둑을 이겨갈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던 바둑입니다. 물론 리시엔하우가 굉장히 잘둔건 사실이에요. 예,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둑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뭐 화장실은 제가 봐도 지나치게 많이 가긴 해요. 그런데 뭐 화장실은 원래도 자주 갑니다. 리시엔하우가 뭐 어디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건 사실이지만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서 에, 의심을 하고 에, 이바둑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다. 에, 저는 그렇게 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둑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확신합니다. 이번에 64강전부터 전체적으로 본 신진서 9단이 바둑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신공지능, 그 예리했던 신진서 9단의 바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시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8월 달에 이제 쉐커와의 응시배 결승전이 남아 있고 또 아시안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신진서 9단이 이제 좀 빨리 컨디션 회복을 해서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신진서로 돌아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시에나와 이 신진서 9단의 바둑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